네, 두산 인프라코 주목하고 계십니다.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어제 시장부터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29일부터 이제 매매가 일단 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슈가 있거든요.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는 사업 파트가 이제 투자 파트가 있고, 그리고 원래의 공작기계 관련한 본 사업 파트가 있는데, 이본 사업 파트하고 투자 파트하고 나뉘어지게 됩니다. 나뉘어지게 되는 속에서 사업 파트는 누가 가져가냐면 현대가.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투자 파트는 사실상 이제 두산 밥캐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두산 중공업으로 합병이 되는 그런 이제 수순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이제 매매 정지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수 좀 시간이 임박해서일지 전일부터는 약간 좀 조금 빠지고 하락세를 있어요. 이어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7월 그 21일에 그 상장을 다시금 하게 되는데, 신주와 이제 재상장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두산 인프라코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기준일까지 두산 중공업 주식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두산 중공업 주식이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효자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가 두산 중공업 주식을 갖기 위해서라도 인프라코어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붐이 불면서 최근까지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은 약간 좀 숨고르게 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도 배당 가능하죠? 네, 그럼요. 그쵸. 네, 네네. 그거까지도 좀 기억해 두시고, 차트 보면서 우리 좀 매매 전략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은요, 두산 인프라코어 마이너스 4%권의 움직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인프라코어가 언제 강한 거래가 들어왔는가라고 이렇게 보면, 3월에서부터 강한 거래량 수반을 해서 지금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클라이막스라고 하기에는 거래량이 아직 뭐 이렇다 할 만한 대량의 거래량이 나온 그런 상황은 아니겠고요. 물론 거래 정지는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현대 건설 기계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국내 안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 2위가 합쳐지는 그런 움직임을 그 생각을 해보면 두산 인프라코어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이제부터 좀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16,000원, 17,000원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연거푸 연타석으로 하락하게 되면 좀 흔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이 이탈되었을 때에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원칙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에는 가격적으로 14,000원 초반권 가격이 이탈이 된다면 일단 고점권 부근, 최근 고점권 부근에서 공략을 해보셨던 분들은 다소간의 좀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새로 들어간다 그러면 오늘 지금 4%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좀 매력적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오히려 이제 사이클이, 구조적인 사이클이 열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권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그렇죠. 전략이 좋거든요.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많이 오른 종목을 도전을 하지 못하면 사실 매번 올라가는 종목은 내 계좌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도전을 해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너무 손실률이 커져 나갈 때에는 또 자르는 그런 원칙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